네, 안녕하십니까. 천자문 익히기. 오늘은 36일차 과정입니다. 하루가 늦어졌네요. 자, 36일차 과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글자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것처럼요. 천자문 이렇게 앞에 네 글자와 뒤에 네 글자가 이렇게 됐구를 이룹니다. 됐구. 됐구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던지고 받는 거거든요. 중국에 있는 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시경체라고 하는데요. 시경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형식적 특징을 이렇게 보자면은 이렇게 됐구가 있고요. 뒤에 부분에 운이 있습니다. 아운. 운자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쉽게 얘기하자면 맨 밑에 운이다 그러면 이 니은 종성 요 여덟 글자 중에 맨 뒤에 거 받침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 보면 천지 현황 우주 홍 황이죠. 예, 그래서 천자문이 여덟 글자가 뭐 하늘천 따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황이라는 이응자 받침.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1월 영측이요, 진수 열장이라 해갖고 또 이응자 받침 나오죠. 그래서 이런, 지금도 보면은 용지 약사요, 언사 안정이라 해서 이제 이응자 받침 이렇게 놓거든요. 즉, 이렇게 시경체의 기본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 대구입니다. 시경의 관저라는 걸 봐도 관관저구 제하지주 이렇게 나오죠. 요조 숙녀 군자 호구 해서 이 운하고 운도 지키고 이렇게 대구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대구라는 거는 앞에 형식대로 뒤에서 형식대로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받아준다는 얘기죠. 요런 거를 유념하시면은 기존에 그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풀어놓은 거하고는 좀 많은 이렇게 해석적인 차이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해석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십시오. 오늘도 조금 틀린 해석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얼굴 용. 요거는 이제 그칠 지자거든요. 요거는 같을 약입니다. 같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뭐와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것도 쓰이고요. 뭐뭐같이라고도 쓰여요. 자, 일단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생각입니다. 생각, 사자. 생각 혹은 생각하다. 자, 앞에 것만 볼게요. 얼굴이 이거 그칠 지자죠? 그침은 얼굴이 그침은 마치 생각처럼이다. 이상하죠? 자, 뒤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언자죠. 이것도 말 사자입니다. 말하다 할때 사자. 이거는 편안할 안자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글자 할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뭐 집에 여자가 있으니까 편안하자. 참 이거는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글자입니다. 그런 글자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정할 정자입니다. 내가 뭘로 정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편안한 한자 정할 정자다 보면 이거는 뭡니까? 언사가 말이 편안하다, 정하다, 편안히 정한다, 편안하게 정한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제가 앞에 이상하게 해석한 거하고 뒤에 이렇게 해석한 거는 전부 다그 네이버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한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그러한 해석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만 봐도요 수많은 해석이 요거를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용지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행동거지라고 해석해요. 행동거지. 물론 제가 행동거지란 말을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행동거지는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죠. 행동거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해갖고 봤더니 어떤 분이 또 그걸 물어봐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했더니 하는 얘기가 마치 얼굴 표정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라. 항상 이 행동거지도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군자다는 거죠. 지금 항상 군자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군자. 참 군자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보게 되면 군자는 이게 얼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거지도 이제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별 생각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해라는 뜻인가요? 어찌됐든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행동거지는 이게 뭐뭐처럼이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말은 편안하게 정해라 이렇게 해요 해석을. 그러니까 말은 편안하게라 이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그냥 급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해라. 군자라는 것은 양반이란 거는 좀 이렇게 겉모습도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말도 마찬가지 편안하게 그거는 당신이 잘못했습니까? 그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뭐 이렇게 라는 뜻입니까? 그참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은 아주 큰 해석의 오류를 범한 거죠. 설마 그런 해석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까지밖에 해석이 안될 정도로 말을 이렇게 비비 꼬아놔요. 그러고 이게 맞는 해석이다 그러는데,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행동거지는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말은 그냥 편안하게 해라. 이 천자문을 쓴 주홍사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얘기해왔지만,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천재입니다. 여기에도 고사가 무려 세네 개의 고사가 함축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교훈이 있어요. 근데 항상 교훈이 있잖아요. 근데 얼굴은 항상 이 얼굴이나 행동거지는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이 말은 편안하게 하라. 이러면 이게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이 관념적인 얘기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얘기예요. 말을 편안하게 얘기하라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어떤 이런 얼굴도 생각하는 것처럼 해라. 도대체 생각하는 것처럼 얼굴 표정 짓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해라라는 게 가식을 지으라는 얘기지.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예전에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교수님은 얘기가 이 뒤에 거나 앞에 거나 성급하게 이제 밥도 급하게 먹지 말고 이게 또밥 먹는 얘기는 여기 안 나오는데 교수님 밥 먹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도 급하게 먹지 말고 이게 뭐 모든 표정도 너무 급하게 바꾸지 말고 뭔가 이게 지그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차마 내가 이 대들질 못해갖고 그냥 한 말씀만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고 말았는데 말도 그냥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좋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저의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요거는요, 그칠 지자인데요. 그칠 지자 나중에 가면 제가 이제 이 글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뒷부분에. 요거는요, 원래는 발이라는 뜻입니다. 발. 발. 발짓자예요. 즉, 얼굴과 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말이죠. 요것도 말이죠. 이 말은, 그냥 내뱉는 말이고요. 요 말은 정리된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뱉는 말과 정리된 말이에요. 즉, 두 개 다 말입니다. 얼굴과 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우리가 그 표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을 얘기하는 거고, 즉 이것은 말을 하지 않는, 일단 딱 눈으로 봤을 때의 겉모습, 이거는 말이죠. 자, 생각.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같을 약이죠. 같을 약. 생각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겉모습은 생각과 같아야 하고, 즉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표리일체라 그럽니다. 혹은 표리부동이라고도 하죠. 예, 이거에 얽힌 고사는 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뒤에 건 그대로 봤습니다. 이 용지를 받는 게 언사죠. 대꾸로 이렇게 대꾸. 항상 대꾸가 돼야 돼요. 그 생각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함이 편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함을 편안케 한다 그 얘기예요. 생각과 같아야 되고 정함이 편해야 돼. 정이 뭐뭐를 정한다. 내가 확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를 편안케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저 뒤에 고사를 얘기할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거에 얽힌 얘기를 하자면 교원영색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원영색. 이게 교원이라는 게 교묘한 말장난, 그거 교묘한 말장난이라든가 뭐 이런 그 아부성 있는 말이라든가 그런 걸 하지 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이거구나 해서 이게 뭔가 정함이 있다는 거를 편안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너 싫다 그러면은 싫은 거고 좋다 그러면 좋은 거고 내가 널 싫은 것 같이 생각도 하는데 그것이 요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요즘에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볼 뭐는 없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언사라는 거, 특히 정치인들의 이 언사라는 거는 정함을 편안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교원 영색을 하지 말아라. 이 영색은 여기하고도 좀 비슷하겠네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자, 요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안자춘추라는 그 그러니까 안자라는 게 안영이라는 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상. 제나라 때 그 큰 재상인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고사라든가 이런 그 이런 것들은 네이버나 인터넷에서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책에서도 없는 얘기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중국 문헌과 옛 문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참조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나름대로 이 연구이기 때문에 학자분들이 많은데 제 얘기는 틀린 얘기지만 그냥 참고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왕이, 제 나라 왕이 이 안영이라는 제사한테 묻습니다. 아니 이 여자들의 그 남장하는 거를 이 여자들이 마치 이제 그 이렇게 옷도 남자 옷 입고 막 행동거지도 남자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금지를 시키거든요. 금지. 하지 마라. 근데 그게 이제 금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상인 그때 안영한테 물어봅니다. 안영이라는 유명한 재상 안자라고 하죠. 안영. 제나라 춘추전국 시대 때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천자문을 쓴 주흥사가 그 양나라 사람이에요. 위진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이런 글들의 고사들은 항상 이 전에 있었던 거겠죠. 만약에 제가 뭐 수나라나 당나라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흥사는 그거보다 한참 전에 양나라 사람이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그 춘추 시대 때 안영이라는 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그 안녕이란 재상이 그 제나라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전하,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 왕실 내부부터 이 궁녀들부터 좀 남장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제나라 왕이 약간 변태기가 있어갖고 그 이렇게 남장을 해서 남자 옷을 입혀서 그 남자 옷을 입은 궁녀들하고 즐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 원래 윗사람 따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남장하는 것이 또 재밌다 해갖고 그게 막 퍼지게 됐는데 왕이 나가 보니까 이게 뭐이 여자도 남장 저 여자도 남장 이 도대체 남잔지 여잔지 다들 남자도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야 여자는 여자 좀 입어라 이렇게 했는데 씨가 안 먹히니까 그 재상한테 물어본 거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 왕실에서부터 궁녀들부터 여자 옷 입게 하십시오. 남자 옷 입지 말고 그렇게 안 하고 왕은 궁녀들한테 남자 옷다 입힌 다음에 바깥에 가서는 너네들은 이렇게 남자 옷 입지 마라 그러면 누가 그거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아 그렇구나 해서 궁녀들부터 딱 금지를 시켜요. 너네 입지 마. 딱 하고 밖에 가서 자 이제 나도 이속속 마음까지도 완전히 바뀌었고 내이 대궐 속까지도 다 바꿨으니까 너네들도 하지 마라. 하니까 이제 싹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이게 안자춘추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표리부동. 겉과 속이 속은 이그 궁중을 얘기하는 거죠. 표는 겉표자 겉을. 겉과 속이 같지 않다. 또는 표리일체다. 겉과 속이 똑같다. 뭐 그런 얘기죠. 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때 안영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에서 지금 그것이 와전이 돼 갖고 잘못 전해졌는데 부주깐 주인이 이거 소고기라고 해놓고 팔 때는 뭐를 파냐면 말고기를 팔아요. 이렇게 말고기를 팔아요. 아니 말고기를 팔 거면은 이걸 말고기라고 해서 팔든가. 만약에 소고기라고 하면 진짜 소고기를 팔든가. 아니 말은 소고기라고 해놓고 실제로 줄 때는 말고기를 주면은 누가 그 부주간을 믿고 찾아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아 옳다구나 해갖고 싹 너네들 저 남자 옷다 벗고 여자 옷으로 갈아입어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그러니까 소우자를 써야겠죠. 말마자를 쓰고. 그래서 우두 소머리를 걸어놓고 말고기를 판다 해서 우두 마육 요게 돼야 되는데 이게 후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이게 전혀 얼토당도없게 양두 구육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혀 얼토당토 없죠. 그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어찌됐든 그 원래는 이거였어요. 원래는 이거였고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뭐뭐처럼이라는 얘기는 뭐 나중에 파생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언사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교원영색 얘기했죠. 교원영색을 얘기했는데 그이 교묘한 말로 꾸미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논어에 나오네요. 논어 학이편에 나옵니다. 학이편. 위정자라든가 이제 그 군자는 교원영색을 하지 말아라. 교묘한 말장난이라든가 이렇게 그 웃는 이런 그 아주 가정스러운 낯빛으로 그렇게 속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공자가 또 논어에서 한 얘기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현명한 자는 정말 현명한 자는 그 나라를 떠난다고 합니다. 나라를 피한다고 합니다. 피자가 나오죠. PR 피자.
이렇게 해서 쓰는 거. 근데 그거보다 밑에 단계는 그 버금 이제 차 버금 차 그 다음은 뭐냐? 아, 그 다음 월 그러니까 이제 P9이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 PG가 나옵니다. 땅지자 이렇게 따지다해서 그 지역을 떠난다 그러고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P언이다. 그보다 하책 단계 최하책은 뭐냐면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사람 말이 좀 이상 이게 그 이 중간에 단계가 이제 그 얼굴이 틀려지는 사람 이 사람을 피하게 되고 또 말이 틀려진 사람을 좀 피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 물음이 그죠 어떤 게 현명한 거냐 그랬을 때 그 피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안이 안 되죠. 편안함이 안 돼요. 이 정안이 안 된다고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정이죠. 안정.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얼굴빛을 바꾸는 건 요 앞에 부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얼굴빛을 자꾸 바꾸는 사람 보면 피해야 되고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을 또 피해야 된다. 이게 또 공자까지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공자님의 그 학이편에 있는 논어와 그런 고사들을 얘기하다 해서 이제 네 글자로 정리한 게 바로 이 언사 안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함을 평쾌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는 이게 그 생각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뒤에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맨 뒤에 가서 제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떤 글자가 있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얼굴 용자죠. 얼굴 용자는 원래 얼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가짜가 된 건데요. 이건 이제 집 면자, 여기도 보면 집 면자죠.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이 이렇게 있고요. 이 창고입니다. 창고. 이런 창고 같은 집이, 뭐 그냥 집이라고 봐도 되겠죠. 집에, 이런 항아리가 있는 거죠. 이거 입금, 요거는 항아리는 그냥 그려놓은 거고요. 요거는 출입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출입구가 있는 건데 요거 위에 곡자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건 뭐냐 그러면 이게 계곡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계곡 곡자. 요거는 물줄기를 얘기하고 요거는 그 물줄기 흘러내리는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집에 이렇게 그 물줄기처럼 되어 있는 이런 모양과 그 앞에 있는 출입구 요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곡이 아니라 원래 갑골문면 요거 입구 하나만 딸랑 있었다. 딸랑 있었다. 근데 위에 있는 이 표시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해서체에 요 계곡 곡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발음으로 썼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얼굴용이 되느냐? 이게 얼굴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얼굴 모양하고 비슷하다. 요건 입이고, 요건 눈이고, 여기 있다 그러면 요게 뭐 코가 여기 이렇게 있고, 요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용자가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스스로 코 자자라고 하는데요. 요 스스로 자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코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한 거를 나중에 가서는 해서에선 이렇게 그리죠. 원래 코라는 뜻인데 코처럼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얼굴처럼 생겼다 해갖고 얼굴 용자라 그럽니다. 근데 원래는 그 집안에 그 집 방 안에 있는 뭐 물건 창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입구 출입구를 얘기한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휘장 쳐진 거를 그 어떤 침실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침실을 이렇게 꾸미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꾸미고 여기에 그 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꾸미는 여기 침대가 이렇게 있죠. 침대. 이렇게 휘장을 딱 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잘 때는 이 남녀가 여기 딱 들어가면 요 휘장을 이렇게 닫습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근데 그거를 얘기한 거다. 요 입구. 그냥 여기에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닫아 놓는다. 요게 마치 이제 얼굴 어찌됐든 그 침실을 얘기한 거든 이 집에 있는 창고를 얘기한 거든 그거는 뭐 지금은 안 쓰이니까요 그게 그런 뜻이 안 쓰이고 지금은 이제 얼굴하고 비슷하다 그래갖고 이제 얼굴을 닮았다 그래서 얼굴용으로 쓴다 이거죠 얼굴 자 얼굴용자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칠지자 볼게요 그칠지자는 원래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 발지자라고 했죠 발지 발지. 여기도 발을, 왜 발이냐면요. 갑골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를 요게 이렇게 이제 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해설을. 원래는 이건 거죠. 이게 엄지발가락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위에 요것만 씌우면은, 그러네. 자, 이거 엄지발가락이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요건 발이고 요건 엄지발가락. 그럼 왼발을 얘기하는 왼발. 그 오른발이 오른발 글자 없나? 오른발 글자가 왜 없어요? 있죠. 예. 오른발 글자는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냅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게 발을 나타내는 글자도 있고 손을 나타내는 글자도 많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칠지자는 이 발을 왼발을 딱 내딛는 그래서 이 발지자라고도 합니다. 혹은 또 발자국 짓자라고도 해요. 발자국을 나타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치다란 얘기보다는 원래는 발을 나타낸 것이었다. 근데 발을 딱 밟았다. 그러니까 꿈틀대는 거를 밟든 뭐 아니면 움직이는 걸 봤든 무슨 뭐를 봤든 발을 딱 밟아서 끝냈다. 그만해서 원래 조용할 때도 이 주먹을 내리치는 것보다 예전에는 다 일어섰거든요. 그 의자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궁중에서 나중에 쓰는데 원래는 다 일어섭니다. 이렇게 일어서. 그래서 그 진정을 시킬 때는 발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헌에 나오는 발로 이렇게 쿵 이제 해서 이게 땅을 이렇게 울리면서 그 조용하라 진정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을 이렇게 쿵 내딛는 게이 스탑 그런 얘기죠. 그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풍습을 알면은 이게 왜 그칠 지자가 됐느냐를 딱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뭐, 막 철학적인, 그냥, 오히려 그때 당시의 문화라든가 이게 습관을 알면, 이거 당연히 그치다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예전의 사람들은 발을 이렇게 딱 내딛는 거다 그러면, 이거 그치다는 거다. 당연히 알았겠죠. 자, 어쨌든 그칠 지자는 발 지자고 발을 이렇게 내딛는 걸 얘기한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같을 약이죠. 참 이것도 뭐뭐와 같다 뭐 이게.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게 뭐 풀초자에 그 오른손 우자 있죠. 원래는 오른손 우자는 요겁니다. 요거. 요게 이제 오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왼손 나타내는 건 없냐? 왼손도 있죠. 왜? 왼손 이렇게 나타내죠. 요 오른손이고. 예. 그래서 여기에 요 입구자만 플러스해서 지금의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요 오른손이잖아요. 요걸 그대로 이렇게 쓴 거잖아요. 입구 이렇게 쓴 거고 오른손 우다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이 위에 풀초다해서 오른손으로 풀을 이렇게 쓰다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오른손도 없고요. 오른손도 없고 요거 이 요거는 이제 어머니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여인을 그려놨는데 이거는 어미 모자입니다. 어미 모. 요 위에가 머리카락이거든요. 어미 모에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머리카락 난 어머니를 얘기하는 건데 그 머리카락을 풀초자로 해놓으면 사실상은 지금 현재는 이런 글이 돼야 원래의 글자에 맞는 거겠죠. 요게. 여기. 즉, 머리를 이렇게, 어머니가 머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요것이 어떻게 변했느냐?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예, 요 글자와 요 글자가 좀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글자는 이제 요렇게 써버리죠. 그러면은 즉 어머니가 이게 머리를 매만지고 머리 모양을 정돈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걸 매양매자라고 합니다. 매양매자. 매번 뭐 이렇게 매번 정돈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예전에 그 이런 귀족들일수록 이 한자는 이 귀족들이 쓰는 거죠. 귀족들일수록 항상 그 자기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게 했죠. 지금도 보면은 사실 자기 관리, 자기 외모 관리라든가 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분들이 그 조금 뭐랄까 물론 꼭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아무런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글자인데 그렇게 단장하다라는 글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을 약이 되느냐? 같다, 뭐뭐와 같다, 뭐 이렇게 되느냐? 이게 뭔가 파생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이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오른손으로 이렇게 무덤에 있는 풀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파생된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른손이니까 오른손으로 무덤에 있는 풀을 쓰다듬는 게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싸해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 산소나 이런 데 가면 뭐 그죠 함께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갔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이게 매양매자 나왔듯이 그 어머니가 이 머리 모양을 이제 머리 단장을 한다는 거는 매번 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어머니를 못볼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어머니는 아니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여성분인데 그냥 이렇게 머리를 매만지는 걸 보면 울컥하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게 뭐뭐와 같다.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그 어머니라는 뜻은 없어졌고요. 없어졌고 그 뭐뭐 같다. 예. 그러한 뜻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생각 사자인데요. 그 다음엔 생각 사자는 우리 지금은 밭전자가 있죠. 밭전자 이렇게. 그래서 밭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정수리를 얘기해요. 정수리. 정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심장은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이제 머리와 가슴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원래 뜻이고 밭은 이 위에 꼭지점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정수리를 나타내는 이 가운데 점이 이 밭을 나타내는 이걸로 변해 갖고 자나깨나 그래서 이 생각 사자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죠.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 이게 참 이렇게 글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사는 머리와 가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이 가슴을 잊어버리죠. 머리로만 생각하죠. 이게 돈될것 같다. 이게 나한테 이익되는 것 같다. 근데 가슴의 소리를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조상들은 이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생각이다 그래갖고 생각사자를 딱 만들어서 조상한테 남겨줬 후손들한테 남겨줬는데 후손들은 요 위에 꼭지점을 싹 없애버리고 요것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바꾸고
밭을 생각한다 그래갖고 마음은 항상 콩밭에서 해가지죠. 우짜는 얘기입니다. 우짜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네 글자를 한번 볼게요. 얼굴 용그칠지 같을 약 생각사. 다시 한번 갑니다. 얼굴 용그칠지 같을 약 생각사. 네, 그냥 말씀은 갈게요. 말씀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요 아래에 있는 입구자입니다. 예, 입이 있다. 근데 의견이 분분한 게 이 글자예요. 요 글자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게 무슨 글자냐? 어? 이거를 여러 가지 써 있어요. 이걸 나팔이다. 생황을 부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혀. 아, 혀. 혀를 내밀었다. 그 혀설자도 이렇게 나중에 제가 혀설자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입에서 내민 게 바로 이 혀라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저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만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혀가 그러면 말씀원에 왜 나왔겠느냐? 이게 이제 혀를 잘라버리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혀로 하는 거죠. 말은 혀로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요것만 얘기가 나온 건 요건 그 출입구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아 이거는 말을 한다는 거를 정확하게 말은 혀로 한다거든. 혀를 자르면 말을 못 하시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특이한 거는 혀, 그 다음에는 성대입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훈민정음이 대단한 우리가 이 한글이 대단한 거죠. 이 혀와 성대와 이 발음기관을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한 어떤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혀를 강조해서 혀를 사용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이라는 거죠. 말씀 언자였습니다. 자 말사자죠. 말사 혹은 또 이것도 말씀사라고 합니다. 이거 실타래예요. 실타래요. 요 가운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그 실타래라기보다는 자 요렇게 쓰거든요. 요 위에 그 자 그림 이 그림 이게 아니고요. 네, 그림을 이렇게 그려 드릴게요. 이렇게. 자, 요런 게 있어요. 더 정확하게 하자면 잠깐만요. 더 정확하게 그려 드릴게요. 저는 이 어릴 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내가 오랫동안 쓰면서 어릴 적에 자랐어요. 참 그래도 집안에서 이렇게 좀 불우한 시절을 보냈던 게 감사한 게 한자에 있던 많은 부분들이 이게 많이 생활 속에 와닿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어린 불우한 시절을 보낸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가운데에 이렇게 씨를 막 묶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한다 따갖고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살짝 꼽죠 이렇게 바늘을. 그리고서 나중에 요 실 뭉탱이에다가 바늘을 딱 꼽아놔요 이렇게. 요거를 실 어릴 때는 이걸 뭐냐면 실패라고 했어요. 실패. 아니 뭐예요?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사라져버린 물건이지만 어쨌든 이게 이렇게 양쪽에서 이게 가운데 막 실을 이렇게 감아놓고 그 이게 아휴 참 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답답하네요. 이게 실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을 묶어놓는 하여튼 도구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요 가운데 요 공간은 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 실을 이렇게 이제 실을 이렇게 해서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답골문에서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건 실이고, 실뭉치. 그러니까 이제 실패에, 요게 실패거든요. 실패. 실패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거 씨를 묶어놨다. 그게 손이 하나 있고 손이 하나 있고 예, 여기 손이죠. 손.
마찬가지로 이것도 손을 얘기하거든요. 손 한자에서 얘도 손이에요. 이 양손이 여기에 갔죠. 이 손은 요 위에가 있고, 요 손은 요 밑에가 있고, 실패를 쥔 모습이죠. 실패를 쥔 모습. 그래서 여기 그 실패를 쥐었는데, 실패가 어떻게 돼 버리느냐? 이 실, 아이고, 좀 깨끗하게 다시 할게요. 실패, 자, 이게 소, 위에, 소, 한 손으로 이 실패를 쥐어요, 이렇게. 쥐고 밑에 손으로도 실패를 받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실이 차곡차곡 했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실이 그냥 막 이제 흩어졌어요, 이렇게. 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또 어지럽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요, 원래 그 갑골문에서는, 여기 보게 되면, 원래는 이 글이 아니었죠. 원래는 이런 글이죠. 이게 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내내 말하다는 뜻입니다. 예, 사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씨를 이렇게 감으면서 양손으로 씨를 이렇게 여기서 쥐어 짜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좀 무시하고요. 사라는 게 말씀사이긴 하지만 이런 사의 원래 뜻은 그냥 뭔가 노래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이렇게 감으면서 이런 노동인데 심심하잖아요. 그냥 하려면 지루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도 욕하고, 시아버지도 욕하고, 이 자식 새끼도 욕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푸는 거거든요, 푸는 거. 그 한, 이런 스트레스를. 씨를 이렇게 감아가면서. 저도 어릴 때 이거 씨좀 많이 감았는데, 아주, 뭐,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씨 감으면서 온갖 얘기 다 하죠. 그러면서 다 풀어가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그러면서 다시 또 새롭게 살아가는 거고 죄 없는 실만 불쌍하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요 죄인을 고문하는 고문도구가 고문도구로 바뀌죠. 요 이렇게 말이. 그래서 이 말사가 어떤 뜻으로 변하느냐? 죄인을 야너 불어 임마. 너 그때 나 욕했지. 아, 그런 적 없는데요. 이 자식이 그러면서 요 매울 신자 고문도구를 얘기해요. 이 노예를 고문하는 고문도구를 갖다 팍. 원래는 이 고문도구의 역할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코를 베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그 문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고문을 하면서 불어 임마 너안 부르면 더 고문할게. 뭐 이렇게 해서 말 고백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말사예요. 그래서 이제 말해라. 말해 임마. 이게 이제 말사인데 원래는 근데 이 말사가 우리가 이제 가사라는 거에도 쓰이고요. 여러 가지 그 노래에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문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노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 지금도 그 뜻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말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니까. 단지 글자 오른쪽의 글자만 이렇게 고문도구로 바뀌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편안한 안입니다. 편안한 안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집에 여자가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여자가 집 안에 밖에 나가지 않고, 참 화가 납니다. 이게 저는 전국에 계신 여성분들 그리고 이게 제이 강의를 혹여 행여나 여성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제가 정말 과거에 그렇게 만들어서 얘기했던 조상님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부장적인 이건 회의 문자입니다. 회의 문자라는 건요, 두 개의 글자가 대등하게 합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중에 이제 육서에 대해서, 육서라고 뭐 형성, 상형, 지사, 형성, 회의, 가차, 전주 이렇게 여섯 글자의 조자 원리가 있는데,
상형은 그냥 본떠서 만든 거고 지상은 추상적인 개념을 넣어서 만든 거고 형성은 한쪽은 뜻, 한쪽은 음해갖고 음도 따오고 뜻을 붙여서 글자를 만듭니다. 다차라는 거는 이제 빌려와요. 전주는 원래의 뜻이 이 파생돼서 이제 다른 뜻으로 변해요. 그런 건데 그럼 회의라는 건 뭐냐 이거 회의. 회의라는 거는 한 글자와 한 글자가 대등하게 합쳐져서 만든 글자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와, 과라는 뜻도 되겠죠. 와, 과. 집 안에 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자는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유. 조선시대 때요. 16세기. 16세기 중반까지는요. 이거는 문헌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율곡의 어머니가 신사임당, 우리 5만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신사임당이 왜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왜 이율곡을 그렇게 키울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신사임당의 가문에서 이제 그 죽었어요.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신사임당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유사는 어떻게 이렇게 한다. 그 유서가 있어요. 유서가. 지금도 그 배분하는 그 문서가 있고요. 지금도. 이게 여자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공평하게 다 줬어요. 공평하게. 그래서 그 유산을 받으니까 그 이의를 그렇게 나름대로 키운 거겠죠. 근데 16세기 중반 이후로 변질이 성리학이 변질되면서요.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여자는 움직이지 마라. 여자 어디 여자가 요게 아주 20세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21세기, 무려 16세기에서 보게 되면 500년, 600년이 지난 이 21세기에 와서야 이 페미니즘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권이 좀 올라가거든요. 무려 500년 이상이나 이 조선시대 때 한국 여자들은 정말 잘못된 그런 사상 속에서 헤매어왔다는 거죠. 더 얘기하면은, 어쨌든 저는 한자를 얘기하는 한자를. 내가 뭐, 여성 운동가도 아니고요. 난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저는 그냥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한자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뭐뭐과 뭐뭐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집과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집과 여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그냥 단순하게. 즉 집과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편안하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금도 그래요. 한 사람이 어떤 자립 을 하려면요. 이 공자가 자립을 또 얘기했지만 공자의 자립은 학의 경지예요. 학의 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은 저 혼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주거 할 그런 이런 집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집이 있어야겠죠. 이런 집이. 네. 아 그리고 이 학에 전념하게끔 내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거는 여성 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거꾸로. 여성이 학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성이 학을 한다고 해도 이 그 학을 내조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여성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거꾸로 보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총각으로 늙어가서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한 채 없이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이게 꼭 자기 소유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이라도 내 몸 누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내가 어디 뭐 월세를 살든 사흘세를 살든 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내 몸 누이고 내가 좀 쉬고 어떤 그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가져야 되며 그리고 그 함께 살아갈 사람 그리고 함께 살아갈 하면서 내조를 해줄 또 인생을 같이 걸어갈
그러할 동반자가 있어야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여자가 집안에 있어야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여자가 집안에 있어야 편안하다 그러면요. 안 풀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논어만 보더라도요. 편안한 한자 그런 식으로 풀리면 하나도 안 풀려요.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이러한 공간이라는 개념과 이러한 사람이라는 개념 이게 대등하게 연결된 그렇게 해서 풀게 되면 아 편안하다는 게 뭐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살아요. 집도 절도 없고 당연히 여자도 없습니다. 그래도 편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상은 아닌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때 당시의 개념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지금 그래서 그 춘추시대 때라 춘추전국시대 때라든가 또는 이 그 갑골문 시대 때 수많은 문헌들을 보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의 집이라도 또는 허름한 집이라도 어떤 집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빨리 결혼을 시켜서 안정을 찾게 하려고 했죠. 그게 꼭꼭 옛날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뭐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쨌든 편안한 한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정할 정자입니다. 정할 정자도 보게 되면 여기 집이 나오고요. 집 밑에는 요거요, 요거, 요거. 바를 정자입니다. 바를 정자. 이게 형성 문자인데 바를 정자는 발음으로 쓰였죠. 발음. 실질적으로는 이 그 진면자 요게 뜻이죠. 발을정자는 지난번에 했죠. 제가 이 정벌하는 거 어떤 상대방의 거주지역 이 상대 부족을 갖다가 이렇게 발로 밟는 거 요게 그 정벌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르게 바르다라는 그 표현이 뜻이 되느냐 그러면은 명분을 얘기했죠. 제가 정의를 위하여 내가 너네들을 밟아버린다 이 얘기죠. 항상 예전에는 그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됐으니까 그래야 쳐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발을 정자 내가 너를 짓밟아서 정의를 바로 세우리라 해서 이제 정자가 바로 그런데 원래의 뜻은 그 상대방의 영역을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있고 정 물론 발음으로 쓰였지만 왜 하고 많은 정의란 발음 중에서 이 짓밟다 바르다 요것이 이제 이것을 쓰게 되느냐 그것 바로 이 집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장이고 가장의 역할이 이 집을 바로 세우는 건데 가훈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정한 겁니다. 우리 집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게 그 정할 정의 원래 의미인데 그럼 왜 이게 좋다 이게 그때 바르게 정한다. 이때 발음이란 거는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그거 이게 발을 정자라는 게 이게 그 명분을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짓밟아서 남 죽이고 뺏는 게 이게 그게 사실은 옳은 건 아니죠. 그 핑계적이에요. 명분이죠. 명분. 이게 정이란 게 그런 겁니다. 원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옳다라는 거는 뭐 옳을 의자가 따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는 것은 또 이게 그래서 이 과연 이 정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어쨌든 이게 바른 걸로 집의 그 가훈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훈이 꼭 그 옳다라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게 짓밟는 거거든요. 이게 목표를 볼 수 있어요. 가훈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가훈 착하게 살자. 이거를 좀 가훈으로 보기엔 좀 약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훈 이게 뭐죠? 이제 10년간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 공무원 시험에 치지 마라 뭐 이런 가훈이 있다 칩시다. 그거는 목표가 있는 거죠. 뭐 어떤 큰 시험을 친다는 목표가. 근데 이 그
준비 단계 없이 덜컥덜컥 이렇게 치다가 망가지는 사람들도 좀 많으니까 준비 단계 좀 길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벌하려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갖다가 당위성을 세운 것이 바로 발을 정자라는 거죠. 그렇게 정하다는 걸 그렇게 세운 발음을 집의 가운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할 정자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네요. 자, 하나씩 볼게요. 말씀 언 말사 평안할 안 정할 정. 한 번 더 갑니다. 말씀 언 말사 편안할 안 정할정. 네, 이렇게 해서 36일차 이제 강의가 끝나게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유, 이게 웬 천유불식이 제가 이게 그 수정을 안 해놨네요. 자, 맨 앞에 앞으로 가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자, 용지약사요. 용지약사요. 언사안정이라.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해석으로 가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재해석은 틀린 거고 다른 학자분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재해석은 참고로 하라고. 예. 얼굴과 발은 생각과 같을 것이요. 말과 말은 정함을 편안케 해야 된다. 용지 약사요. 언사 안정이다. 용지는 약사요. 이게 하며로 붙일게요. 용지는 약사하며 언사는 안정이라. 자,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으로 쉽게 들겠죠. 용지는 약사하고 뭐 이며 해도 돼요. 약사 이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시요. 용지는 약사하고 언사는 안정이라. 용지는 약사하고 언사는 안정이라. 용지는 약사하고 언사는 안정이라. 용지는 약사하고 언사는 안정이라. 36일차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37일차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